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31번째 강의로 6월 첫째 주 주역교회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사상전에 보면은 역, 적용부동, 가미수통, 천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이게 적용부동하다. 멈춰서 조용하게, 멈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적용부동하니까 가만히 있다. 음도 안 움직이고 양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일이 하나 탁 생겼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일을 알려고 했을 때는 천하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한 방에 친다. 한꺼번에 알아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하, 이게 천하시고 이게 가미수통.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딱 관점이 꼽혔을 때 천하시고, 모든, 천하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한순간에 숨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입니다. 이런 의미가 고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서는 전화도 없고, 뭐 통신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 사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보내면 한 달,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두달 걸려야 되는 겁니다. 두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달 지난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근데, 역을 통하면은, 어떤 상황을 매일매일 역을 통하면은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발을 보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리밖의 일도 역을 통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전쟁터로 파병을 시킬 때에 이 부대가 나가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 주역교라는 것은 주역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괴의 움직임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짚어가지고 그 일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어떤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괴의 의미를 즐기는 겁니다. 괴의 의미에서 배움을 얻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하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괴를 대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와 일이 없을 때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월 첫째 주 괴입니다. 6월 첫째 주 괴에서 본괴는 30번째 이휘화, 그러니까 화괴가 아래 위로 있는 거 이휘화를 놓고 오효가 움직였습니다. 오효동을 했습니다. 오효동을 해가지고 13번째 괴가 되는 천하동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을 살필 때 우리가 보는 호계는 태풍 대과계를 얻었습니다. 28번째 태풍 대과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괴를 뽑았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외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계가 정 말해서 위에 있는 괴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밑에 있는 괴만 움직였습니다. 정 말하자면은 이그 바깥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앞만 분주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갈등이 심했던 그래서 뭔가 일이 정체되어 있는 왜냐하면 아래 위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잘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를 기다리면서 그 변화에 맞춰서 사전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상당히 대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에서 호응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기운이 안팎의 기운들이 서로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니까 이제 외부 환경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계가 움직였습니다. 외계가 움직였는데 이화에서 이 정말에서 화계가 그 금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계가 바뀐 겁니다. 안의 계는 그냥 나와 있는데 바깥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이러한 그 바깥으로부터의 변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뜨거운 기운인데 이 뜨거운 기운이 금으로 돌아간 겁니다. 금의 기운으로 돌아갔으니까 어떤 변화가 실체적인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천하 동인계가 뒤따라 오니까 이제 지계가 천하 동인이니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본계를 보면은 이위 환대 이자의 이야기는 이자라는 것은 붉은 껑을 이야기합니다. 추 붉은 껑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껑에서 나온 이 글자가 이자가 걸립니다. 이자라는 것은 어떤 그런 그 걸린다 뭐 안 그러면은 뭐 붙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불이라는 것은 지혼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정말 실체가 없는 무형의 기운인데 이 기운이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면은 붙어야만이 결합이 되면은 이 물질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다 이래야지 불이 탄다 붙는다는 어떤 불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물질과의 상호 교류작용입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라는 의미가 붙는다. 그래서 불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이 탄다는 의미를 우리는 붙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물질하고 불이 붙어야만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물질하고 불이 결합이 돼야만이 태우고 이러한 것을 태움으로써 빛이 밝아져야 려가 됩니다. 아름다울 여자, 고울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태우지 못하면은 아름답지도 않고 곱지도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워줌으로써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계의 본성입니다. 이래서 이계라는 것은 상하가 이 본심을 스스로가 아래 위계가 전부 다 이계라는 것은 둘 다 이계입니다. 화계고 화고 둘 다 화입니다. 이위 화인데 화가 둘 다 아래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둘 다가 상하가 자기 본심을 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정 말하자면은 이계를 보면은 가운데가 음효고 아래위가 다 양효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자기 본심을 갑옷이 딱 둘러쓰고 있는 겁니다. 딱딱한 갑옷이 딱 감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본심을 숨기고 아래위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가 네가 먼저 본심을 이야기해라 이 밑에는 또 위에 보고 네가 해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로 속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화합한다 어떤 일을 성사시킨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겁니다. 이래서 상당히 대치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효가 동했습니다. 오효가 변했습니다. 오효가 움직였습니다. 정말서 오효라는 것은 음효입니다. 음효가 이게 되기 때문에 6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양효 같으면 9오가 되는데 음효는 6이라고 붙습니다. 숫자가 앞에 6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6오지길이다 정말하자면은 오효의 상사에 보면은 유고지길 이왕공야라는 이 상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유고라는 것은 이미 임금의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자리라는 것은 임금 군왕의 자리입니다. 군왕의 자리에 유고가 올라붙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위로 서로서로가 속마음을 다 감추고 앉았기 때문에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유고가 답답한 겁니다. 왕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의지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신하의 의사에 내 의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왕공야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내가 따라와 이게 아니고 너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 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왕공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신하의 뜻에 맞춰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런 지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안 움직여주니까 밑에서 내 뜻대로 시키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는 이때는 무조건 막 밀어붙이고 막 허세를 부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가능하면은 내가 약하면은 내 약한 상황을 그대로 신하한테 내가 오야 내가 너가 의사를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 그러한 낮춰주는 왕이 신하의 자세로 낮춰주는 이러한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냐 이렇게 왕이라
내가 왕인데, 내 일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너 어떻게 누구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겠냐?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 또 다른 큰 일들은. 그래서 너무 그런데 과분하면, 일이 과하면은 일이 지연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움직였으니까, 화해서 한쪽이 자기 속마음을 열었으니까, 근으로서의 내가 속마음을 굳건하게 열어서 보였으니까, 왕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있던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계가, 13번째 지계가 이제 천하동년계인데, 무슨 천하동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뭐 아주 시끄러운 거가 똑같은데, 여기서 오효 효사가 어떤 거냐 하면은, 동인선호도 이후소입니다. 동인선호도 이후소. 이게 이름 좀, 제가 발음을 좀 그런데, 동인선호도 이후소라는 것은, 동인이라는 것은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군자가 먼저 울어야 된다. 이런, 울고 웃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사 극상우는 큰 일을 치른 다음에 서로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다 이런 것은 전쟁이다,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치른 다음에 서로가 만난다. 이런데 군자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인이라는 것은, 선호도 이후소라는 것은 먼저 웃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상당히 당한 다음에 비로소 웃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그 뭐야 그 어떤 큰 일을 주관하지만은 아래 사람들의 이 호응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적극적인 성실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기치 못하게 이 일이 지연되고 장애물을 만나고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우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화합을 이루고 서로의 뜻을 맞추어서 위의 뜻을 내려와 주는 겁니다. 이거는 밑의 뜻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안 되고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와서 화합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화합하면서 마침내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이후소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이룬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내부의 어떤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부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외부의 문제로 이제 발을 이제 바톤을 넘긴 겁니다. 넘겼으니까 순조로운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조금 이제 지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계가 되는 태풍 대화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내태기매인데, 내태기매라는 것은 누이동성을 시집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태기무도 나오고 태풍 대화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일이 정체되어 있을 때의 일은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안 움직일 때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알력들이라든가 이런 게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큰 것이 지나갔다, 또 지나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때를 놓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 가지고는 한가운데에 있는, 과라는 것은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넘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크게 뭔가가 지나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를 좀 지나친 어떤 그런 비언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연됐음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지금 태풍 대각에서 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군자 이 독립불구 둔쇠무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군자의 독립무구라는 것은 군자는 혼자 있어도 그 혼자 있음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군자의 독립불구, 그걸 뭐 어떻게 뭐 상당히 마음의 어떤 그런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둔쇠무민,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세상에서 떨어져가 외톨박이가 돼도, 세상이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는 외톨박이가 돼도, 둔쇠무민, 정 말하자면은 그 혼자가 나를 세상이 쳐다보지도 않아도 조금도
그 근심하거나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6임에 보면은 지인들과의 협의라든가 협상은 한 8일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간 업무라든지 남성에서의 자식이라든지 여성에서 남편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6일에서 10일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움직임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7일에서 8일이 유리하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